순대국밥집에 가면 있는 술국 아시나요? 밤에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서 안 찾게 되다 이번에 주문할 때 이름이 마음에 들어 술국을 주문해 보았답니다. 회기등마켓 애주가 술국 한우사골 둘 돼지고기 돼지내장 대파 후추 다진 양념 젖새우 2인분 1.2kg 구입가 11,660원 한우사골도 국내산 돼지고기와 돼지내장은 국내산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실은 회기등마켓 제품을 구입하면서 순대가 들어간 제품은 현재 저희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국에도 순대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들어있지 않아 좋았답니다. 오전에 실온에 꺼내 두었던 것인데 아직 덜 녹았다는 그래서 물에 더 담궈 놓았다가 조리하였습니다. 사골 육수는 2팩인데 고기 1팩? 작은 거 아니야 하며 제가 집에 있는 순대라도 넣자 하니 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순대 싫다며 넣어주지 않더군요. 대파와 젖새우 그리고 후추, 양념장이 같이 들어있답니다. 먹어본 바로 후추만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고 다 넣어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다 빼고 대파만 더 추가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여주었는데요. 여기서 고기가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이 끓으면서 보니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더군요. 추가로 온 다대기도 이곳에 넣어주었더니 얼큰하고 좋았는데요. 더 얼큰하게 먹고 싶어 청양고추도 썰어 넣어주었습니다. 저희 평생 친구 허파 잘 안 먹는데요. 이곳 허파는 장례 없이 비리지 않아 맛있다며 잘 먹더군요. 그리고 고기가 얇아서 안주로 먹기도 좋았습니다. 소주 한 잔. 집에서 순대국집에서 드셨던 술국이 드시고 싶으신가요? 전날 녹여만 두면 조리 시간도 짧은 애주가 술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